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아까 일본어 하다가 나갔다 왔어요. 아는 분 만나서 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2시간 반을 수다를 떨었는데 편의점에서 물한병 사놓고 저는 얘기를 했네요. 아는 분은 커피에다가 오뎅 하나 드셨나? 2시간 반을 수다를 떨었는데 30분 차 타고 왔다, 30분 차 타고 왔으니까 1시간, 3시간 반이네요. 그러면은 한 4시간 정도를 이렇게 보냈는데, 와우. 어쨌건 간에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자, 어쨌건 간에 이거 스터디 나우 눌러서 다시 가보죠. 아까 못한 부분 마저 해야겠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아까 하고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기억이 안 나면 또 틀리면 됩니다. 계속 틀리면 돼요, 그냥. 이게 매예요. 이게 왜 매냐면은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만 빼고 싹다 지우면 매가 되는 거죠. 지우면은 매가 되겠죠. 예, 네, 이게 매예요. 그래서 그죠? 이 매자에 되게 많은 글자들이 같이 숨어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게 매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지 누르고 넘어가고 위치 생각 안 나겠죠, 당연히 지금. 라자가 하나 들어가고요. 치자도 하나 들어갔던 것 같은데. 치자도 하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글쎄요. 도치라. 도치라였군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도, 치 이렇게 되고 라 이렇게 된다. 도치라. 그래서 도시락? 도시락이랑 약간 소리가 비슷한데, 오케이, 단서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 안 나죠. 니쿠거든요, 고기는. 그래서 고기를 한번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이게 니쿠다. 니쿠이고, 이제 생선은 이렇게 쓰죠. 여기 요거 하나 들어가지 않나요? 안 들어가네요. 생선은 저렇게 쓰는데, 이게 카자가 하나가 들어가고, 사자도 하나 들어갔던 것 같은데 사카 뭐 아니었나요? 나자도 들어갔어요. 사카나? 나카사? 사나카? 사나카였나?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어쨌건 간에 아예 한번 봐야겠네요. 어차피 틀려야겠네요. 肉と魚とどちらが好きですか？사카나토. 맞네요. 이게 무의식의 힘이 대단한 게 의식은 기억을 못 하는데 무의식은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어주면 될 일도 가끔 있죠. 사카나. 그래서 니쿠 맞나요? 근데 니쿠토 사카나토 도치라가 도시락 도치라가 스키레스까? 그래서 고기랑 생선 중에 뭐가 더뭘더 좋아합니까? 라는 말이죠. 오케이.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저 글자 아까 봤던 건데 약속일 거예요. 야쿠소쿠일 겁니다, 아마. 약속후 이게 잊어버리다인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말인데 뭐뭐래 스키레나 아닌가요? 스키나 아니고 스쿠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 약속은 알겠는데 이걸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서 봐야 될것 같아요. 약속을 잊지 마세요. 와스입니다. 와스 이거. 와스. 와. 스. 와스레 나이데 구다사이. 약속을 와스레 나이데 구다사이. 그래서 약속을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뜻이네요. 와스. 와스이다 저게. 와스. 오케이. 오케이. Older sister은 아내입니다. 아내. 아내. 맞죠? 이거는 아내니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가진 뭔가가 이미 기억 저편에 있기 때문에 그거랑 청킹하면 끝나니까. easy. 그 다음에 이거는 도치라는 which입니다. 도치라. okay, easy. 그 다음 이거는 고노 뭐뭐와 토테모 뭐뭐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신발에다가 끝에는 가볍다인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아까 이거 하다가 틀려서 나간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この 靴はとても軽い。굿즈. 굿즈. 굿즈입니다. 그래서 신발이다, 이거는. 굿즈입니다. 굿즈는 신발. 슈즈라고 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는 가루이였죠. 카루인가요? 카루이네요. 카루이. 카루이. 이거는 카루이. 이거는 가볍다라고 해서 light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쿠츠. 쿠츠. 쿠쿠쿠쿠쿠. 왜 이게 쿠츠였을까?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왜 쿠츠라고 부르게 됐을까? 카루이는 왜 카루이가 됐을까? 카루이, 쿠츠, 슈즈랑 쿠츠랑 뭔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카루이는 가볍다 해서 가볍다 이런 식으로 됐나 봅니다. 오케이, 이것도 again. which는 카라다였나요? 아니, 카라다는 몸인데, 아, 도치라였던 것 같습니다. 도시락이랑 비슷하죠. 또 치 라인데 여기에 탁점이 붙냐 안 붙냐인데 이건 붙었던 것 같아요. 도치라. 도치라 맞습니다. 이지. 이지는 아니고 굿 누를게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니쿠토 사카나토 사카나토 도치라가 스키 데스까? 그래서 고기랑 생선 중에 어떤 걸더 선호합니까? 肉と魚とどちらが好きですか？오케이, 그래서 굿 누르고 또 보겠습니다. 이건 가오입니다. 가오. 顔 이지. 헤비는 오모이입니다. 重い 이지. 胸に少し痛みがあります。무넨 니 스코시 이타미가 아리마스. 그래서 가슴에 통증이 약간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이지. 이거는 피입니다. 맞죠? 이지. 그 다음 이거는 도코니까 where의 뜻을 どこ? 갖습니다. 이지. 이게 하타라쿠입니다. 사람과 무거운 것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하타라쿠 work입니다. 働く. easy. 이거는 힘이 있고 그 옆에 저거 벤쿄입니다. 공부죠. 勉強. easy. 그다음 이거는 봄춘천데 하루일걸요, 春. 저거. 맞죠? easy. 그다음 이거는 여자에다가 이거 무네예요, 무네. 누나죠. 姉. 아내구나. 무네는 가슴이고. 무네는 가슴이 맞지? 아닌가? 헷갈리네요. 어쨌건 이건 틀린 거니까. 여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약속호. 와스레나이 데구다사이. 와스레나이 데구다사이. 네. 약속호 와스레나이 데구다사이. 그래서 약속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약속을 忘れないでください. 오케이. 굿 누르고 내일 또 볼게요. 이거는 아내입니다. older sister이죠. 아내. easy. 그 다음에 이거는 니쿠토 사카나토 도치라가 스키데스까? 그래서 고기와 생선 중에 뭘더 좋아합니까? 라는 肉と뜻이죠. 魚とどちらが好きですか？오케이. 굿하고 내일 또 볼게요. 고노 뭐뭐와인데 아 저거 쿠츠예요. shoes. 고노 쿠츠와 とても light, 가볍다, light. 카루이. 카루이였던 것 같은데. 고노 쿠츠와 도테모 카루이. この靴はとても軽い. 오케이. 이거는 굿 누르고 내일 또 볼게요. 이거는 도로 시작하고, 도치라입니다. どちら? 오케이. 이지. 는 아니고 굿 누르고 내일 또 볼게요. 이거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10분 정도 걸렸으니까 아까 했던 게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 안 나거든요. 어쨌건 간에 지금 업로드하고 저도 이제 대충 씻고 자야겠네요. 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켄이었습니다.